불기 1566년 이민년 동안거 용맹정진이 시작된 가운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조계종 종정회야 중봉 성파대종사가 결재법문을 내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결재대중들에게 너와 내가 하나라는 불의를 화두로 용맹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년 동안거 결제를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의 동안거 결제 법문 첫 화두는 임엇고였습니다. 오늘 이 결제 법문은 우리가 이 가나선을 하기 때문에 임엇고 이것이 법문의 답입니다. 종정예하는 결제가 곧 새로운 수행의 시작이라며 초발심을 가지고 용맹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안거 결제일입니다. 통상 역대 조사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실이 사실인 만큼 결제는 발심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결제고 해제는 견성성불하는 것이 해제다 들어왔습니다. 종정예하는 불법을 찾을 때 세상을 벗어나 찾지 말라며 세간을 보지 못하면 토끼의 뿔을 찾는 것과 같다고 설했습니다. 또 이번 동안거 결제 기간에 불의에 대해 깊게 탐구해 보기를 권했습니다.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이라 둘이 아니다 이거든요. 공과 유가 둘이 아니고 음과 양이 둘이 아니고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전부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닌 법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삼동 결제 중에 할 일이다 이겁니다. 종정이하는 선빵에 드는 대중뿐 아니라 외호 대중 역시 함께 동안거에 드는 것이라며 모두가 각자의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각각이 이번 결제하는 이 대중은 선빵에 앉았는 대중뿐 아니고 밖에 외호하는 대중도 다 결제입니다. 그래서 각기 맡은 바 소임이 있으니까 그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도 닦는 겁니다. 이거래요. 그래서 사부 대중이 전원이 이번 결제철에 진정히 도를 닦아서 성취하도록 바라는 뜻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동안거에는 보광선언과 보살선언 등에서 모두 345명의 수행자가 방부를 드렸습니다. 보살법회는 오는 23일과 내년 1월 6일, 21일 등세 차례에 걸쳐 설법전에서 봉행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